암만에서 남쪽으로 약 320km 지점에 위치한 곳이며 1998년에 요르단 정부에 의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면적은 약 720제곱킬로미터이며 약 3억 년 전 지각작용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아래층에 화강암층이 있고 그 위에 석회암층 그리고 가장 상부에 사암층이 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은 해발 1745m의 런 마운틴이며 평지로 보이는 곳도 해발 1000m 정도이다. 와디람을 찾는 여행객들은 트레킹이나 암벽 등반 또는 낙타나 자동차를 이용한 사막 투어 등을 할 수 있고 베두인 텐트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베두인식의 식사와 벨레 댄스 및 아랍 전통 음악 연주와 노래를 즐길 수 있다. 와디람은 1916년부터 아랍 지역에서 활동했던 로렌스가 이곳을 통과하여 요르단 최남단의 아카다 항구를 점령하는 장면이 나오는 아라비아의 로렌스 영화의 무대로도 유명하다. 와디럼은 오래전부터 아라비아 상인들의 교역로 역할을 하였다. 아라비아 반도에서 올라오는 카라반들이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고 당시에 이들이 남겨놓은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뿐만 아니라 선사시대 유목민들이 이곳을 통과하면서 남겨놓은 암벽화도 찾아볼 수 있다.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암벽화와 기문 그리고 여러 고고학적 유산들은 약 12,000년 전에 인간이 이곳에 거주하며 자연 환경과 상호작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준다. 이 유산은 아라비아 반도와인 지역에서 발전한 목축 농협 도시 활동의 모습을 보여준다. 고맙습니다.